보실 수 있는데 거기 시간 몇 시예요? 지금 새벽 4시요. 새벽 4시. 잠깐만요. 목이 들어가고요. 네. 잠시만요. 네. 어. 시차가 안 맞죠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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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괜찮아요. 시간은 괜찮아요. 아, 그러세요? 이름만 얘기하지 마세요. 네. 보세요, 선생님. 네. 아우. 아. 무슨 띠죠? 양띠요. 양띠요? 79점. 네. 많이 어려운 고비 많이 넘기셨네? 네. 많이 네, 힘들었다고. 좀 힘들었어요. 뭐를 이렇게 좀 본인이 몸에 힘이 들어. 몸에 힘이 들고, 그리고, 뭔가를, 엄마가 뭐를, 이렇게 움직이려고, 뭐를 하고 싶은데, 마음 뜻대로 안 돼. 그게. 네. 응? 네. 힘이 들어서, 뭐, 뜻대로 안 돼, 그게. 뭐, 이렇게 시달리지 않으세요? 예, 그냥 뭐, 일도 그렇고, 뭐, 다, 뭐, 그렇죠. 많이 우울한데. 예, 네, 많이. 많이 우울해요. 많이 우울했어요. 예. 예. 네, 그래도, 너 때까지 사는 게 어떻게 우울해갖고 이렇게 살았는데, 지금도 울기가 있어요. 네. 사는데 왜 재미가 없다고 그랬지? 네. 응? 재미가 없었어요, 예. 사는데 재미가 없고, 막 이상해, 막 이상한 맘만 들고 막 그래. 본인 얼굴 보니까. 그래. 아우, 뭐 울고도 싶어. 네. 누가지 확 터놓고 그냥 얘기하면서 막 엉엉 울었으면 좋겠어. 이 답답한 속을. 그죠? 울으셔도 돼. 아유, 그냥 너무너무 답답해. 속이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. 여기가 막 여기서 천불 난다고 그래. 응? 뭐 가정, 집, 뭐 내가 사는 게 지금 다 우울하고 살고 싶지가 않다고 그래. 예, 네, 좀 그랬었어요. 본인이 지금은 조금 기운 차려서 내가는 뭐를 좀 해야 되는데, 뭐를 해야 되나 갈팡질팡 하고 있다고 그래요? 네. 갈팡질팡을 하고 있고, 내가 움직여, 그리고 본인은 바깥에 활동을 하셔야 돼. 움직여야지만, 내가 살 의미가 있어. 네, 집에 있으면 계속, 네, 집에 가만히 못 있어요. 움직이셔야 돼. 네. 움직여서 활동을 하셔야 되는 거고, 돈도 벌어야 되고, 결혼하셨죠? 예. 신랑이 벌어주는 것 같고 뭐 승이 안 차. 예. 근데 공무원이라서. 근데 이상하게 왜 이렇게 좀 신랑하고 좀 마찰이 있어요? 예, 한동안 마찰이 계속 있다가 성격이 안 맞는다 그래. 안 맞. 성격이 예. 안 맞아.
요즘 조금 낮았는데, 예, 성격은 맞는 예, 타입은 아니에요. 신랑이 성격이 막 저갈 정도야, 이렇게 막 폭발 정도야, 어쨌든 막 이렇게 즉 저가죠? 왜 이렇게 뭐라로 해야 돼? 그냥 막 아, 둘이야 어쨌든 아주. 그러니까 엄마가 더 우울한 네, 거야. 내가 뭐를 해야 되는데, 내가 뭐를 나가서 뭐를 움직여야 되는데, 근데 어쨌든 뜻대로 그게 안 돼. 언니가 뜻대로 몸이 안 따라줘. 그래. 체력이 안 따라줘. 체력이 안 따라주니까 또 전화 와서 끊겼어. 네? 전화 와서 다시 하면 돼요. 전화 제 전화가 좀 많이 와요. 와서 거절했어요. 네, 잘하셨어요. 네, 이거 누르시면 돼요. 아우, 야, 엄마를 많이 우울한데? 네, 여보세요? 네. 그래서 내가 나가서 뭐를 해야 되나 좀 있고요. 본인은 이는, 네. 이는 우울증이 오면서도 이는 감을 조상 타는 게 좀 있어요. 아, 예. 본인 아시죠? 우울하고 이 조상 탄, 조상, 조상이 타서 더 그런다는 거. 아, 그래요? 저는 그런 것도 모르죠. 조상 타서 그래. 내 조상도 타지만 너미 조상도 타고 내 조상도 타서 그래. 쉽게 얘기하면 좀 가물이라 그래. 가물이요? 꿈꾸는 거 없으세요? 꿈은 네, 많이 꿔요. 꿈은 많이 꿔요. 꿈 많이 꾸실 거예요. 네, 꿈 많이 꾸고 아침에 일어나서 꿈이 좀 신기해서 혼자 좀 생각도 해보고 신기한 꿈 얘기해 보세요. 신기한 꿈 뭐 이것저것인데 요즘 특별하게 지금 생각나는 건 없는데 저번에 한번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신기한 동물이 뭐 집에 갑자기 들어온다든지 뭐 생각하지 못했던 뭐 특별한 그런 것들 있잖아요. 네. 뭐 뱀 같은 게 집에 들어온다든지 뭐. 그런 것도 있었고 뱀은 애군이고요. 아 그래요? 뭐 그런 것들이요. 뭐 그냥 지금 어떻게 딱 생각하라니까 또 특별하게 생각나는 거는. 근데 뭐 한 번씩 이렇게 신기한 꿈 꾸면 뭐 다음 날 한번 인터넷으로 찾아도 보고 좀 그렇기도 하거든요. 근데 지금은 상태가 네. 엄마 꿈에 나온 것도 있고. 맞아요. 할머니가 좀 내가 봤을 때 엄마 얼굴에서 지금 할머니 모습이 보이는데. 네. 그래서 내가 꿈꾼 거 없냐 물어보는 거예요. 할머니가 엄마한테 자꾸 가서. 뭐를. 친할머니인데 그럴 수도 있나요? 친할머니. 예. 친할머니가 본인의 집 가죠. 친할머니니까. 이게 조상 때문에 그러는 거. 언니 지금 조상에서 시달려요 지금. 조상 타서 그래요. 그래서 몸이 아픈 거야. 우울하고 몸이 아프고 그런 게 조상 타서 그래요. 한 5년 정도 지금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었거든요. 네. 5년 10년 그랬다가 지금 이제 조금 이제 좀 가라앉았죠? 아, 지금 네. 네, 좀 지금 가라앉았을 거예요. 조상을 타도 그때도 때가 있거든. 이것도 조상 타는 것도 때가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은 좀 안정이 됐는데 많이 그렇다고 많이 안정된 건 아니고 조금 안정됐어요. 할머니가 꿈에 자꾸 본인이 안 좋고 뭐 일이 있으려면 자꾸 일러줘요. 유산시킨 아기가 있어요? 네, 한 번. 네, 유산시킨 아기가 있어.
그 아기 때문에도 본인이 몸이 지금 많이 그때 유산 식고 나서 몸이 많이 지쳤을 거예요. 몸이 아팠고. 그 아기 때문에 그래요. 마음속이라도 그 애기 좋은 데 가라고 자꾸 빌어주셔. 본인이 그 애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. 알았죠? 그래야지만 본인이 살아. 좀 낮을까요? 예. 앞으로는, 지금 앞으로는 언니가 양띠라며요. 그죠? 네, 양띠요. 내년에는 대운이 들어옵니다. 내년엔 대운이 들어오니까 괜찮아요. 생일이 며칠이죠? 아, 6일이요. 6일? 네. 괜찮아요. 내년에는 좋은 일이 있고요. 내년에는 대운이 들어와서 잘 맛이 날 거예요. 올해보다는 나요. 올해보단 나니까 힘내시고요. 그리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몸에 좋은 거 좀 잡수세요. 그래야 돼. 직장을 좀 옮길까 하고 있는데. 네, 내년에. 내년에 이동할 수 있어요. 아, 그래요? 네, 내년에 4월달, 5월달에 이동할 수 있어요. 좋은 쪽으로. 예, 내년에 좋은 쪽으로 이동할 수가 있어요. 내년에 잘하면 문서도 잡을 수가 있어요. 엄마 운유로. 아, 그래요? 네, 내년에. 문서 들어오고 잘 우연찮게 문서 들어오면 문서 잡으세요. 내년 아무 때나요? 네. 알겠습니다. 이동수가 있으니까. 아, 그러면 그게 이동을 해야 되는 문서원인가요? 예. 아니면 이동하는 문서 뭘 해야 되는? 이동이죠. 지금 사는 집이 조금 내가 봤을 때는 깝깝해. 아, 그래요? 이동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. 내년에 이동이, 내년에 이동이 있으니까 이동하셔. 괜찮아. 더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. 저기 딸이 하나 있거든요. 네. 네. 몇 살이죠? 지금 만으로 5살 반, 만으로 5살 반이니까 2015년생이에요. 아니, 2013년생. 2013년생. 2013년생? 6살? 네, 4월. 2013년이면 6살인데? 예, 저 만으로 5살 반인데, 네. 2013년생 4월. 뱀띠, 4월? 네, 뱀띠. 4월 11일. 4월 11일이요? 네. 딸이에요? 네. 딸 같아. 이 얘기는 내년에 이제 다칠 수가 있어요. 다리를 조심하세요. 내년에 한 6월달, 7월달쯤에 다리를 좀 다칠 수가 있으니까 다리를 조심하라 그러고 이 얘기는 좀 들어온 삼재기 때, 내년 삼재예요. 삼재기 때문에 다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. 내년에, 5월달, 6월달쯤에. 그때쯤 조심하면 괜찮아. 엄마가 그거 많이 보호를 해주셔야 돼, 이 얘기는. 아, 그래요? 그래야지. 항상, 항상 엄마가 보호를 해주시지. 내년에 5월달, 6월달만 잘 피해 나가시면 괜찮아. 애기니까 크게 뭐 탈을 잡지는 않아. 6살이니까. 5월달, 6월달만 조심시키시면 괜찮아요. 네. 들어가세요. 네. 감사합니다. 네. 예, 주세요. 예, 들어가세요. 네,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 주무세요. 감사합니다. 네. 네, 들어가세요.
네. 아, 힘들어. 끝.